그런 것들을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그 잘해서 사실은 특성만 이렇게 하고 재배 기술은 이쪽에서 이게 이름이 원추 하나 드셔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맛은 아직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14.7 원추가요? 우와. 이게 원추입니다. 원추. 근데 이게 이 상단부가 갈라지는 게 맞네. 아, 나무로 네. 이건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조절하지 않겠느냐. 특성은 이렇다. 이거 사장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이거 저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 이거 뭐, 어? 땡기세요. 그 요건 문제 안 됩니다. 그래 이거는 문제 안 돼. 네, 그 세균성으로 보이면 됩니다. 요거 단방에 해결할 방법 내가 할까? 박사님, 박사님 이놈이 지금 이상해 생겼는데 나한테 잠깐 올라 그래. 따볼게요. 그 병 들어서. 그래, 그래. 단지 걸리고 했는데 그 따봤지. 그래. 맛이 없나? 아니, 이거 먹지도 못한다. 완전 맞아. 반주가 걸리시면 지 맛이 안 나는데. 현재 안고 가라 그러나. 어? 이봐, 이거는 안 걸리던 이거 커잖아. 저만 하잖아. 그 이런 걸 보라고. 근데 이 이름이 크다. 원미하고 원추는 엄청 커요. 박사님, 제 생각엔 때깔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 때문에 그런 건가? 병 때문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여 숲에 그늘이 지어가지고 네. 아. 뭐 자기 가서 오는 소나무가 있던 무슨 이 나무 부근에나 무조건 하고 진이 흘러가지고 까만 진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아카시아 탄자 가는 거죠. 탄자는 있는데 감에 까만 적기가지고 감에 홍채가 떨어지는 그런 탄자 말고 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 진이 나와가지고 아카시아 탄자라고 했거든. 요거 10m 안에는 아카시아 탄저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저기에 감풍이 있던 것들이 아까 그 조안 앞에 매출이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감풍도 그 바로 옆에가 심어졌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저쪽에 나주 17호 나주 우리 포장에다가 그다가 심은 것들은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얘도 원추. 아마 분리돼가지고 아마 이쪽에 것이 제대로 아마 특성이 원추. 안 나타나요. 원추. 예. 원추도 그러고 감풍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감풍이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런 데 가서 그 농에서 이런 뭐 그늘이 없다든가 그런 데서 가면 아마 이런 특성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도 그 같은 견해거든. 예. 예전에 아카시아 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재배까지는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못해요. 예. 이렇게 갈라진 거라든가 다른 뭐 조금 안 좋은 것들이 그 농가에 가서는 잘 키우면 아마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늘이 보고 추워요, 여기가. 원추. 그늘이 저다 보니까는. 원추. 원추는 몇 먹었는지. 몇 먹었는지. 박사님. 자, 그러면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품종은
나주 배 연구소에 있는 그 원추라는 단감 품종으로서 아주 상당히 대가입니다. 대가이면서 그 태추 조무늬가 안 일어나면서 아주 크고 좋습니다. 이 감의 특징을 보면 타 수종에 비해 가지고 그 후기 비대를 잘 할 수 있는 잎의 두께가 두껍다는 겁니다. 잎이 두께가 두꺼운 품종으로서 과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큰 형태, 잎도 아주 왕성하게 큽니다. 그러기에 이 품종은 아주 대가종인 것 같습니다. 그 식감이라든지 모양도 좋고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서 인정됩니다. 원출한 신품종 단감 아주 특성이 우수하고 좋습니다.